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슈퍼마리오 오디세이를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우와, 드디어 요리왕국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요리왕국 볼보노라고 써있는데요. 마리오가 드디어 요리왕국에 도착했고, 우와, 거대한 음식을 노리는 부리들, 저 위쪽에 부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저 위엔 또 뭐지? 화산 위에서 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쪽에 보리들이 있어. 일단 보리들이 있는 곳으로 출발. 이건 또 뭐지? 음식 재료들인가 봐요. 우와. 군바가 요리상어 잘 쓰고 있네. 너무 귀엽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일단 군발 타고. 군발 타면 무슨? 부딪혔다. 여기서 여기까지 군바가 점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점프! 우와, 군바 점프 대단한데요? 토마토! 뜨거운 토마토에 닿으면 이렇게 에너지가 다는구나. 우와, 그렇다면 일단 여기서 이쪽 불꽃으로 쭉! 우와, 점프! 코인도 먹고 이렇게 올라가서 여긴 어디지? 부리들이 등장했는데요, 벌써? 과연 어떤 부리들이 먼저 공격을 할지 의해. 이 왕국의 축복의 수치로 필요한 건 전부 갖췄어. 이제 너희들을 빨리 쫓아내고 화산의 큰 냄비를 통째로 가져가야지. 저 위쪽에 있는 화산의 큰 냄비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얜 누구야? 토끼부리장 일단 먼저 싸워야 되나봐요. 엄청난 걸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일단 얘를 이렇게 때려서 모자가 벗겨졌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깜짝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프 엉덩방아. 우와, 역시 이렇게 해서 무시무시한 저 보라색 이상한 액체를 이렇게 일단 길을 만들어 주고 모자로 한 번 더. 입에서 엄청난 보라색 이상한 액체가 나왔어요. 한 번 더. 엉덩방아. 우와, 좋았어. 이번엔 좀 멀리서 조심하라고. 모자를 던졌더니 모자를 쓴 부리들이 살짝 깜짝이야. 모자가 좀 늦었다. 다시 길을 좀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바로 모자를 벗기고. 안돼. 엉덩방아. 우와, 세 번의 엉덩방아로 부리들을 물리쳤는데요. 그렇다면 파워문을 주겠죠. 파란색 파워문을 하나 획득을 하네요. 마리오. 마리오 온몸에 지금 보라색 액체가 묻어 있었는데. 음식을 노리는 부리들에게서 파워문 하나 획득. 앞으로 가는 길이 그럼 새로 열리겠는데요. 와, 열렸다. 치즈 바위 안에, 저 바위 안에 뭐가 숨어 있나 봐요. 저쪽에 파워문이 숨어 있고. 그렇다면 또 다른 파워문을 찾으러 출발. 와, 여기 벽에 포크가 꽂혀 있네. 우와, 이렇게 포크로 튕겨서 올라가기. 우와, 재밌다. 맛있는 냄새가 나. 얜 누구지? 포크도 있네. 포크랑 얘기할 수 있나 봐요. 볼보노의 원걸 환영해. 여긴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아. 용숭한 대접을 해주고 싶지만 지금 여기 상황이 말이 아니야. 일단 여기 있는 무슨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해론짤 광장이래요, 여기는. 음식 재료가 정말 많은데요? 와, 엄청난 채소들이 지금 돌렸어요. 저쪽에 캔도 있네. 뭐지? 우와, 쭉 둘러봐야겠다. 우와, 여기 되게 음식 나라라서 그런지 알록달록 예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이 엄청 많이 있는데요. 저쪽에 무슨 문이 있으니까 저쪽으로 먼저 한번 가봐야겠어요. 과연 안에 뭐가 있을까요? 뭐지 여기는? 아트레나에서 시작돼서 세계로 퍼진 모자 슬롯방에 오신 걸 환영해요. 1번 코인 플레이하는, 한번 플레이하는 가격은 코인 10개입니다. 코인 할 때마다, 파워문을 줄 수도 있대요.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럼 모자 슬롯을 시작합니다. 와, 모자를 잘 맞춰보래요. 모양을 그렇다면 우와, 한 번에 달을 아깝다. 여기서 그럼 다시 신중하게 지금 하트 다시 한번 여기서 달을 획득을 할지 모르겠네요. 하트 두 개, 달 두 개. 결국 파워몬 획득하지 못했는데요. 아쉽다.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볼게요.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코인 10개만 있으면 된대요. 우와.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이번엔 좀 더 천천히. 달이 파워몬 있는 걸 잘 맞춰서. 파워몬은 아니지만 에너지로. 파워몬 다음에 저 아까 하트니까 파워몬 나온 다음에 이렇게 우와 연속 두 개. 이쪽은 하트가 됐네요. 다시 돌아오는 모자에 그냥 하트가 맞아졌고요.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아쉽지만 네 개 역시 코인 하나밖에. 다섯 개가 모두 다 맞아야 되나 봐요. 아쉽지만 일단 나가야겠다. 다음에쯤 더 연습을 해서 꼭 파워몬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어요. 여긴 뭐지? 우와, 음식이 정말 많이 있고. 저쪽으로도 한번 가. 여기 무도 있다. 토마토도 있고. 새도 있었네요. 위쪽에, 뒤쪽에 요리왕국의 전용 코인이 숨어 있었고요. 여기 안에도 보글보글 끓고 있는 용암 같은. 용암은 아니고 음식이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겠죠? 여기도 포크가 있는데 일로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포크를 이렇게. 우와, 이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쪽으로 튀겨. 이렇게 내려가서 딴짓 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얜 뭐지? 얘는 튕겨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저 앞쪽에 뭔가 커다란 숯에 끓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뭘까요? 우와, 숯물을 찾아 냄비에 넣어봐. 황금색 숯물을 넣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숯물을 찾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숯물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 여기는 콩이고. 그렇다면 숯물 어디 있을까? 어디 숨었나? 어딨지? 숯물? 혹시 숯물 봤나요, 포크씨? 요리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안에 들어갈 수 없어. 아하, 요리사. 여기선 요리 전용 옷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나 봐요. 다음에 예쁘게 옷 갈아입고 올게요. 숯무는 어딨지? 이쪽에 있나? 이건가? 이거 뭐지? 화살표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혹시 엉덩방을 치면 뭐가 생기나? 아니네. 무다, 무. 우와, 숯무다. 엄청 커다란 숯무인데요? 우와, 이거 들어서 그러면 아까 거기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있다. 일단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무가 너무 무거워서. 던지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일단 이렇게 번쩍 들고 점프. 여기서 던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를 넣었는데? 코인이 일단 생겼고요. 남아있는 거 모두 다 넣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으이차. 우와, 숨무가 엄청 커다란데요? 우와, 양차. 으이차, 두 번째 숨무. 와, 코인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숨무. 아하, 이게 아까 말한 그 노란 숨무였구나. 황금 숨무를 찾은 것 같고요. 찾아왔어요. 으차.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파워문이 나왔어요. 우와, 파워문. 와, 두 번째 파워문 획득. 그렇다면 여기 지금 아까 요리 복장으로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곳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요리 복장을 살 수 있나 한번 가볼게요. 와우, 저머니 포크래요. 안녕, 신제품이 들어왔어. 여기 요리사 옷이 어디 있을까? 어딨지. 역시 그냥 일반 코인이 아니고 내 다음에 또 올게요. 여기 옆에 가서 전용 코인을 많이 모아가지고 옷을 사야 될것 같아요. 조금만 더 모으면 되겠다.
요리사 옷이랑 요리사 모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지금 코인이 12개가 있으니까 3개만 더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모아가지고 올게요. 예쁜 요리사 옷을 입어야지. 그렇다면 여기 요리왕국의 전용 코인인 아까 보라색 동그란 코인이 있었거든요. 그거 3개만 더 모으면 되는데 어디 숨어있지? 혹시 딴 데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 좀 가봐야겠다. 어? 이것도 뭐가? 왠지 가고 싶은 길을 만들었는데 막혀있지만 왠지 여기 뭐가 숨어있을 것 같아. 우와! 쿵쾅쾅 부셨더니 어? 생각지도 않게 파워문이. 어? 근데 저 위로 올라가던데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디로 가지? 아! 여기 아까 한번 올라갔던 곳이었구나. 이렇게 아우! 떨어지지 않게 포크에다가. 어! 마리오 어디다가 모델 던지는 거야? 이렇게 던져서 띠용. 와, 여기 파워문이 올라와 있었네요. 드디어 세 번째 파워문 구도 획득. 이것도 식자재야. 어, 잠깐 올라온 김에 마리오 잠깐만 올라온 김에 전용 코인이 어디 있나 한번 쭉 둘러보자고. 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이쪽에서는 전용 코인은 다 먹은 것 같고 저 앞쪽에 핑크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곳에 지금 코인이 있는데 저쪽으로 들어가려면 아까 그 용암이 필요하거든요. 불꽃이 필요하니까. 오, 여기로 떨어지면 엄청 뜨겁겠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이쪽을 한번 가봐야겠다. 어, 여기 있다. 얘를 타고 가면 이렇게. 오, 저쪽으로 가서. 어, 일로 가면 다시 불꽃은 없어지겠지만 여긴 소금더미의 작은 섬이래요. 어? 아까 어디 갔지? 나 다시 나가야 되는데. 저기요 불꽃이들 어딨어요? 여깄다 여깄다. 아이고 기다렸다가. 어? 뭐야 순식간에 지나가잖아. 여깄다 여깄다 지금. 와 드디어 다시 이걸 탔고. 와 여기서 전용 코인. 어이구 어디야 어디야. 똑바로 다시 맞춰서 점프. 어? 15개 모두 모였다. 우와 친구들 지금 우리 예쁘게 요리사 옷을 한번 입으러 가봐야 되겠는데요. 그나저나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으이차. 우와 이거 불꽃 점프 되게 잘한다. 일단 내려온 김에 코인도 잔뜩잔뜩 먹고. 어? 여긴 뭐지? 아 다른 불꽃 친구들이구나. 여기 온 김에 어? 여기도 올라가 보고 싶다. 어? 여기도 뭐 숨어있는데? 저 속에? 어떻게 가지? 여기서 갈 수가 없나 본데요? 그렇다면 뭔가 길이 또 연결되어 있을 테니까 일단 멋지게 요리사 옷을 갈아입고. 어? 여기 밑에 또 숨어 있었네. 여기서 또 한번 먹고 저 위로 다시 올라가야겠다. 하나 둘 셋 점프. 아이고 여기는 안 되네. 여기서 그렇다면 이렇게. 어? 여기도 갈 수가 없는데요? 어? 친구들 여기서 지금. 아이고 이거 마리오가 불꽃에 폭파 묻혀갖고 지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 앞쪽으로 워프를 해가지고 한번 옷가게로 가볼게요. 어? 워프가 어디로 되지?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로! 워프! 와! 머리가 슝 날아갔는데요? 아! 이렇게 슝 날아와서. 어? 요 근처에 상점이 있었는데 어디 있었더라? 이쪽 이쪽!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가다가 아! 저겠다 찾았다! 우와! 여기 옆쪽으로 상점으로 가서. 우와 신난다. 멋진 요리사 옷을 사야겠는데요. 와 보라색 포크씨 저 코인 모아왔어요. 멋지게 요리사 모자랑 네 이거 하나 주시고요. 이번엔 어 갈아입고 요리사 모자 잘 어울릴 거야. 이번엔 요리사 옷 이것도 사서 갈아입기. 와 멋지게 잘 어울릴지 한번 볼까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짜잔. 와 멋진 마리오가 됐는데요. 요리사 마리오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멋지게 요리사 옷도 입었으니까 여기 아까 요리사 복장을 입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 했던 곳에 한번 가볼게요. 저 이제 들어갈 수 있죠? 멋지지 않나요? 요리하는 복장을 갖추지 않으면 안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 그거야 그 복장. 안으로 들어가는 걸 허락할게. 우와 신난다. 안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긴 또 뭐하는 곳이지?
보글보글 끓여도 소용이 없어.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 속으로 들어가도 되는 건가? 점프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아이고 다시 여기서 여기로 점프 붕덩. 어? 어? 마리오가 들어갔더니 파워문이 하나 나왔어요. 우와 여기서 이렇게 점프해서 파워문을 하나 획득을 하고 다시 앞으로 쭉 우와 이렇게 가서 헉, 여기 엄청 뜨거운 토마토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우와 조심해야 돼. 오 토마토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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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우와 어? 여기로 빠지면 용암이잖아. 어? 그럼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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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오 뜨거워, 마리오 뜨거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오, 그럼 여기 도대체 어떻게 지나가는 걸까요? 이렇게 점프하면, 와, 됐다, 됐다. 어, 그러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저 토마토의 거리를 좀 좁혔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다 토마토를, 으이차! 이렇게 했으니까 일단 점프는 해야 되겠죠? 어, 터지지 않은 토마토는 어떡하지? 건드리면 될까요? 오, 됐다, 됐다. 우와, 아하, 이렇게 가는 거였구나. 우와. 어, 다시 두 번째 냄비에. 어, 냄비에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토마토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점프,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점프. 우와, 좋았어. 다시 두 번째 냄비에 들어가서 또 파워문 하나 얻었는데요. 우와. 두 번째 파워문. 점프해서 획득하기 성공. 어? 이제 뜨거우니까 조심. 어? 다 끝났나 보다. 돌아가라면 이쪽이야. 네 돌아가기 전에 우와 여기 되게 멋진 거울들이 꽉꽉 차있는 벽이네요. 우와 안녕히 계세요. 이 안쪽에 들어가서 두 개의 파워문을 다 얻어갖고 왔는데요. 우와 이제는 멋진 요리사 옷도 입었고 저 앞으로 좀 가볼게요. 우와 이렇게 이걸 타고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쪽으로. 우와 우와 여기 되게 이렇게 점프가 엄청 많이 되니까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여기 옆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점프를 한 다음 으차 이쪽에서 으차 우와 이쪽으로 점프. 바닥에 있는 그림자를 잘 보고 어디로 떨어질지를 예상해서 점프하면 될 것 같아요. 어 이쪽은 또 뭐지? 우와 어 저 위쪽에 뭐가 있는데요? 와 높은 곳에 있는 고기는 소금간을 해놓고 숙성 중이야. 축복의 스튜에 꼭 필요한 재료인데 빼앗길까봐 걱정돼. 아 저 위에 있는 고기가 빼앗길까봐 걱정되나봐요. 부리들이 혹시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어 해머브러스들이다. 후라이팬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흔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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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서 공격해. 어 이 같이 똑같이 오 같이 후라이팬을 던져갖고 공격하는 거래요. 와 나도 후라이팬으로 공격. 어 앞쪽에 치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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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머브러스 되게 좋은데요. 어 앞에 뭔가가 나왔는데 이거 열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어 저 앞에 있던 화문이 열렸어요. 와, 난 파워문으로 어디로 가야겠군. 또 나타났네, 여기. 우, 우, 무서워, 무서워. 짜잔, 와, 파워문 또 하나 획득. 치즈바이 안에서 파워문 하나를 더 획득을 했네요. 벌써 파워문이 지금 4개였나요? 엄청 많이 모았는데, 어, 파워문을 획득을 했더니 앞에 또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우와. 뛰어들어라 화산의 큰 냄비로. 저 위쪽에 있는 큰 냄비 엄청 큰 냄비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우와 친구들 오늘 제가 요리한 곡이 많은데 벌써 파워문을 6개나 모았거든요. 저 위쪽에 있는 커다란 냄비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가볼게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만나요. 안녕.